글로벌 기업 대 토종 국내 OTT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파죽지세 성장을 보인 넷플릭스가 지난 6월 국내 사용시간이 올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티빅은 역대 최대 월 사용시간을 기록했죠. 현재 국내 OTT 시장 점유율로는 넷플릭스 웨이브에 이어 3위의 이를 몰리고 있지만 지상파 드라마들의 다시 보기가 주를 이루는 웨이브에 비해 티빙은 오리지널 예능 콘텐츠로 상승세를 띄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기존 TVN에서 인기를 끌었던 예능을 활용한 스핀오프 콘텐츠와 참신한 컨셉트의 연애 리얼리티로 SNS에서 화제를 모으며 구독자 유입을 이끈 티빙. 2023년까지 100여 편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며 차별화된 K-콘텐츠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티빙이 거대한 공룡기업 넷플릭스를 위협하는 신흥 강자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입니다. 여고추리반. 올해 초 공개된 여고추리반은 전국의 엘리트만 입학할 수 있는 세라 여자고등학교의 화려한 이메일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뭉친 추리반의 활약을 담은 미스터리 여대교체물로 박지윤, 장도연, 제재, 비비, 최예나가 추리반 일원이 되어 학교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여고추리반은 대탈출, 더 지니어스 시리즈 등을 통해 두터운 마녀층을 보유하고 있는 정종현 PD의 OTT 첫 예능으로 드라마적 스토리텔링과 예능적 재미가 결합돼 호평받았는데요. 공개 당시 티빙 인기방송 순위 탑10을 유지하며 대탈출 3 VOD 시청자 수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최근 4회차로 편집돼 TV에서 방송됐으며 시즌2 제작도 확정했습니다. 스프링 캠프. 지난 5월 공개된 스프링 캠프는 신서유기 시리즈의 스핀오프 콘텐츠로 봄을 맞아 캠핑을 떠나는 멤버들 에피소드를 담았습니다. 강호동부터 이수근, 송민호, 은지원, 규현, 피오 등 신서유기로 여러 시즌 동안 호흡을 맞춰 멤버들의 자연스러운 찐친 케미와 스프링 캠프에서만 볼 수 있는 맛있는 먹거리와 힐링되는 자연 풍경 등이 편안하고 유쾌한 웃음을 선사합니다. 특히 구혜성과 이혼으로 신서유기 시즌 7, 8에서 활차했던 안재현이 2년 만에 스프링 캠프에 복귀해 더욱 시선살렸습니다. 멤버들은 돌아온 안재현을 반갑게 맞이하고 안재현 역시 간접적으로 이혼을 언급하며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죠. 여기에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으로 구성된 오비와 규현, 안재현, 송민호, 피오로 구성된 YB 두 유닛의 전혀 다른 스타일의 캠핑을 구가하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환승연애. 지난 6월 공개된 환승연애는 다양한 이유로 이별한 커플들이 모여 지나간 사랑을 되짚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연애 리얼리티입니다. 방송 전 헤어지는 전 연인과 출연한다는 파격적인 컨셉 때문에 자극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지만 이러한 컨셉트는 환승연애만이 지닌 확실한 차별점이 됐죠. 새로운 사랑이 주는 설렘과 사랑이 끝난 후 이별이 주는 아픔, 이를 지켜보는 전 연인의 복잡한 심리가 함께 그려지며 과몰입을 부르는 것인데요. 특히 한 회가 공개될 때마다 엑스커플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계기로 만났으며 어떻게 헤어졌는지 들려주며 다시 보기 필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엑스의 정체를 몰랐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출연자들의 표정, 행동 변화를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환승연의 유튜브 누적 조회수는 10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공개된 지 약 한 달 만에 이룬 성과로 뜨거운 인기를 입증한 셈입니다. 꼭 봐야 할 띵작부터 기대되는 신작까지 주말 방구석 1열에서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추천하겠습니다. 태유나의 내추리.